Nice Game TV.네. 아, 오랜만에 또 찾아오네요.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철권 사교육의장, 철사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뭐 전 세계에서 철권 제일 잘하고 맞나요? 뭐 공식적으로는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철권을 가장 잘하고 전 세계에서 철권을 가장 잘 가르치는 무릎 배재민 선수를 모셔 봤는데 이게 뭐 공식적인 게 뭐 있어야 뭐. 네. 마이크를 이쪽에 왼쪽에. 아, 알겠습니다. 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네. 왼쪽에 달아야지. 이쪽으로.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꺼져 있나요? 마이크 켜져 있는데 다 온 데 있는데. 오늘 사실 저번 주에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네. 우리 회사에서 또 결승도 있고 해가지고 네. 프루스를 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브루스를 그 배재민 선수한테 배웠는데 네. 좀 많이 헤맸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봤을 때도 뭔가 배우는 느낌이 안 들고 완전 기초적인 걸로 헤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저번 주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원래 저번 주에 했던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브루스를 세컨 캐릭에 넣어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는 걸로 제가 지금 배치를 한번 해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뭐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네. 그리고 근데 차후에 저희가 이제 철권학개론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 이 캐릭터는 좀 확실하게 네. 좀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다음화가 돼도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단순하게 뭐 어떤 한 주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일정 수준까지 마스터할 수 있게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번 주에 브루스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주는 또 똑같은 캐릭터 하면 좀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브루스를 메인으로 하기에는 메인으로 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서브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개념으로. 네. 자, 지금 마이크 괜찮죠? 자, 그러면 오늘 메인 캐릭터가 바로 카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브루스 카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브루스 카자를 했으면 다음 주에는 카지아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 저번 주에 했던 태그 콤보를 순서 태그 그 콤비를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하면은 뭐 풍신류에 있어서는 거의 뭐 거의 대표적인 캐릭이죠. 그래서 데빌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선수들한테 예선전에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네. 데빌진보다도 S급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데빌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파일럿이 따라줄 경우에 네. 이제 등급을 매길 때 S급이고 어떤 부분에서 데빌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카지하가 가지고 있죠? 일단 네. 카지아는 이제 뭐 데빌진이나 헤야치에 비해서 초풍이 1프레임 빠릅니다. 아, 무적 초풍.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권에서 지금 가드 후에 마이너스 13프레임의 기술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카지아가 만약에 진짜 13프레임 초풍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다 띄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딜캐로 띄울 수 있는 기술 중에 뭐 단순하게 어퍼나 컷킥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퍼나 컷킥이 몇 프레임인가요? 아, 15프레임. 아, 15프레임이고 이제 데빌진이나 헤야치가 14프레임까지 최속인데 오. 카지아는 13이 되기 때문에 오. 다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네. 그 배재민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파일럿만 좋으면 그렇죠. 파일럿 따라줄 경우에 한 13프레임의 그 딜레이 캐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가 파일럿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만단 말이에요. 성장 효과 그렇죠. 같은 거. 아, 근데 그거를 무적초풍으로 가능합니다. 카지아는 무적초풍이 그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까 봐 설명해드리면 이게 무적이죠. 그냥 앞으로 치면 그렇죠. 앞으로 죽는 네. 뭐 이러고 놀았었는데 옛날에 네네네 철권 2부터 있어요. 네, 철권 2때 이러면은 네, 뒤잡히고 말이야. 그렇죠. 한방콤보 나오고 네. 있었는데 근데 완전 카지아가 사이캐리예요. 그렇죠. 혼자 행위등이 있었기 때문에 무적 중에 대각선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 중립 밑에 대각선이 풍신 스텝이 나간다. 그렇죠. 무적 대각선 무적, 웨이브 없이 대각선. 아, 이거군요. 네.
그러면 무적 초풍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초풍을 버릇처럼 내 손에 이거 놨을 거 아니에요. 네. 무적 초풍은 좀 다르게 써야 되나요? 그렇죠. 육 중립 삼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쓰기에는 저기 사람들 커맨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초풍 쓰는 커맨드처럼 하는데 네. 13이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뭐 이거는 뭐 말이 많아요. 뭐 무적 초풍을 써야 된다니 뭐 그냥 기원권 이후에 네네. 제가 알기로는 무적 초풍을 안 써도 뜨거든요. 13프레임인데 14프레임짜리 풍신도 제가 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 프랙티스인가요? 그때 옛날에 태그 1 때 귀염풍이 있어요. 귀염풍신이 떴었단 네.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제가 무적초풍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네네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귀염풍 같은 경우는 네. 측면에서 이제 귀염권이 카운터 났을 때는 귀염풍으로도 충분히 뜬 프레임이 나오고요. 아. 정면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 13초풍을 써야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초풍이 나오는 오른손 방향 이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상관없죠. 그냥 옆에서 기억권을 카운터 놨을 때. 왜 옆에가 왜 더 빨리 맞나요? 모르겠네요. 이게 옆에서 맞았을 때는 이렇게 쓰러지는 타이밍이 이득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오, 좀 새로운 걸 알았네요. 네네네. 측면에서는 좀 넘어지는 속도가 네. 느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기본적으로 근데 기원 초풍은 오늘 제가 1부 때 하고 네. 넘어갈 건데 제가 하기 시작하면 바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무적 초풍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네. 기원초가 그러니까 기원초 하실 거죠? 청내를 우선 못해요 제가. 청내? 아 괜찮아요. 청내가 안 되면 기원초풍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이론으로 이제 무적 초풍을 써야 되니 뭐 그냥 초풍 커맨드 써야 되니 하는데 이거 못 쓰면 오늘 국민 아닌 건가 이것도? 아 이미 그거는 뭐 예전부터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건 뭐 국민 되려면 오늘 기원초풍 성공하면 됩니까? 뭐 그러면 주민등록증 나오나요? 발급되나요? 임시 주민등록증 아 임시로? 네네. 아 3개월짜리? 네 그 저기 외국으로 못 나가고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오늘 기원초풍은 사실 철권의 그 도발 제트보 같이 네. 좀 임팩트만으로 봤을 때는 철권의 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거의 뭐 상위 스킬로 이제 꼽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은 잠시 후 1부 막바지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사전에 저희가 이제 항상 배우는 기본 기술부터 그렇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중콤보 이런 시동기 말고 그냥 기본 기술 하지아가 상대와 맞닥뜨렸을 때 제가 항상 이거를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공중콤보는 제가 이렇게 막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상대랑 대치했을 때 내가 무슨 기술을 쓸지 헤매기 시작하면은 네. 아, 공중콤보를 알던 것까지 다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네. 대치했을 때 카즈아 가장 쓰기 좋은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카즈아 일단 뭐 저도 카즈아를 좀 일단 다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캐릭터를?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카즈아를 안 골라놓고 지금 카즈아를 아 이게 준비가 돼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이제 더 어려운데 데빌진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네. 데빌진은 할 줄 알아도 알지 카즈아도 할 줄 몰라 아... 그러니까 분명히 더 헤맬 거거든요. 자 카즈아와 브루스 저도 카즈아 이것도 제가 골라야 되나요? 네네. 카즈아와 브라이언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브루스 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숨 쉬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래도 풍신류는 제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요? 아 우리 알잖아. 요건 좀 아닌가. 엄지가 밀고 왼손 중지가 내리잖아요. 네. 자.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네. 아 제가 설정. 컨트롤러로. 네. 아 이것도 무리 선수가 또 플스 발매 이거 같이 개발하신 거죠? 만드실 때. 아 그거 아닌가요? 네. 네. 자 카즈아 제가 이겁니다. 아니 본인이 그거라고 얘기 안 해도. 네. 대충 움직이는 건 봐도 시청자들이 어떤 게 뭔지 알아요. 네, 딱 봐도 흰색이 나구나. 이거 딱 사이즈 나오거든요. 네네. 자, 카즈아가 상대랑 어느 정도 대치 국면에 있다.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뭐 이 캐릭은 이제 네. 좀 불안정한 캐릭이요. 어떤 부분이 불안정? 이게 왜냐면은 네. 이게 특정 그러니까 원래 풍신류는 기본적으로 다 시계횡 이쪽 그렇죠. 이쪽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뭐 주력 기술이 뭐 나라나 뭐 초풍 뭐 그런 것들이 다 피해지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데빌지나 헤야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완해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시계를 잡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통발이나. 아, 통발. 뭐 그런 기술들. 카지아는 없나요? 카지아는. 아, 이거 시계형식만 치면 되는 거예요? 어, 진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왜 얘가 S급 챔프죠? 초풍을 이제 그거를 이제 각 맞춰서 이제 다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 대시로, 대시로. 네. 아. 자, 그러면. 그런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고 네. 그냥 기초적으로 기초적으로 네. 일단 뭐 이런 뭐 하단 뭐 퇴세 네 퇴세 뭐 기원권 기원권 지금 호밍기이고 기원권이 네. 예전에 이거 한번 쓰면 초풍 떠갖고 못 썼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좋죠 지금 네. 이거 막히면 초풍 뜬 혹시 아 아니 아니요 옛날에는 이제 태그 때 네. 얘기를 하자면 근접 가드에서는 이제 가드가 이제 틀려가지고 네. 확정이 없었는데 네. 지금 무조건 확정 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죠? 뭐 한 12프레임까지는 아 그 성간 정도? 네 아, 딜캐가 아 들어오는데. 이거? 네네 어 이게 몇 프레임 기술이죠? 11이요 11이요? 네네 아 그럼 막자마자 이거 바로 써야겠네요 그렇죠 1프레임 안에 이것만 맞아도 이미 데미지 한 40이 나요 아, 한번 때려주세요 몇 단 해볼게요 40 아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네. 44 그렇죠 어 딜캐 괜찮은데요? 카지아가 딜캐는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근데 딜캐는 좋은데 결국 이걸 쓰는 것도 카지아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풍 쓰다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대각선 하다가. 네. 한번 실수했다가 지금 한 44 나가면 좀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통발이나 뭐 그런 헤야치나 이런 것들은 중단인데 노딜인 기술들이 많은데 이 카지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불안정해요. 아. 이 노딜인데 중단 이런 뭐 좌종, 우종 뭐 이런 기술이 있는데 네? 둘 다 시계형에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시계형에 약한 거 다 이게 다 필요 다 이게 이거를 좀 선호하는데 왜냐면 뭐 노말이 뒤에 콤보가 들어가고 그렇죠 딜레이 없고 막혀도 근데 시계 한번 땡겨보세요 진짜 그냥 깨진다 그냥 이거 뭐 모션이 크기 때문에 퍼쳤을 때 딜캐 당하기 쉽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우종 지금 방금 피해졌죠 우종 네. 우종도 피해졌죠 우종도 시계로 그렇죠. 어. 아, 다 시계로 그냥 이것도 시계로 해주고 큐도퍼도 네 반시계는 겁나 잘 잡아요 이 캐릭이 반시계는 다 잡는데 시계는 네. 시계 이제 횡보를 땡겨야죠 횡보 아 잠깐만요 네. 저 횡신할 수 있는 타이밍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피해지는데요? 아 횡을 좀 잘 땡겨야죠 저 한번 피해주세요 지금 피해주세요 한번 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피해주죠 그냥 한번 맞고 피해보세요 맞고 한번 맞은 다음에 피해보세요. 딴 데 맞고. 아, 맞으면 이제 피해보세요. 피해보세요. 어, 피해지는데요? 어. 오! 피해진다니까요, 이게? 아. 그래서 이 캐릭이. 네. 딱 하면 근접에서 시계형을 막 당기는데 상대방이. 네. 아, 내밀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이게 아니라. 아니, 이것만 근접에서. 진짜 이것만.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네. 이것만 계속 한대. 아까 보니까 본인도 카즈 상도 이렇게 하셨어요. 어, 그렇죠. 네. 이게 좋거든요. 아.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시계횡 한번 당겨보세요. 횡 쭉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이렇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어렵다. 네, 결국엔 또 각이네요. 그렇죠. 또 각이에요. 여기서 또 제가 쓰는데 또 이렇게 방금 각 맞췄었는데 한 번 더 당기면 피해졌죠. 아 이건 뭐. 이래서 이 캐릭이 네. 시계횡 잡는 게 너무 골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밍기가 있는데 웨이브 네. 중에 나가는 뭐 기상하면서도 나가고 이게 어떻게 쓰는 거죠? 웨이브 연마? 네. 아, AK 느리단 말이야 아 너무 느리네 횡 땡기다가 막는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다 잡는 거예요 횡신? 그렇죠 횡, 호밍기니까 아. 물론 노딜이긴 한데 횡 땡기다가 다 막는단 말이야 오 추가 그 기술 없고? 없죠 그나마 지금 이제 생긴 신기술 중에 이 네. 뒤 오른발 이게 시계를 조금 잡아요 뒤 오른발 오른발? 오 2타도 네. 있고 오! 예. 오! 둘 다 미들? 그렇죠. 이게 또 막히면 좀. 막히면 딜레이는 있죠. 예. 보고 누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되네요. 네, 바로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선은 그런 시계횡은 자꾸 사실 이런 거는. 네. 너무 고급? 저희 같은 사람들은 횡신도 잘 안 치거든요. 네, 뭐 시청자분들은 고급 팁을 원하지 않을까요? 적당선 국민 아, 적당선. 네, 그러니까 아, 지금 예 네, 초풍 뭐 아까 이게 뭐였죠 기원권 그리고 이 기술 퇴세 외에는 또 어떤 기술을 제가 대치 국면에서 쓸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그냥 이제 뭐 들어가서 우종 아 좌종 좌종 네 좌종이 아밥 이거죠 외부 중에 있는데 앞으로 치면 되는 네네네. 거고
그리고 뭐 호민기. 호민기가 네. 그냥 LK 그렇죠. 홈스텝 중에. 그리고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양발 웨이브 중에 양발인데. 웨이브 중에요? 네. 중단이면서 약간 좀 잡아요. 어? 횡을. 왜 전 안 당하죠? 아 나락쓰듯이. 아 대고 있어야 네, 돼요? 대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 이게 허쳤을 때도 이게 좀 가드가 약간 풀려가지고 약간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디케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 이게 상단으로 디케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갈 때 이제 상대방이 상단 공격을 회피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약간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저가 뭐 원래 고급 심리전으로 가면 네 각 맞춰서 뭐 기술을 이렇게 하고 뭐 심리전을 하는데 막 가서 기잽 한번 잡아놓고 네네네 그렇죠. 자, 이게 뭐 올려서기를 한번 잡아 웨이브 뭐 초풍으로 네네 그렇죠. 잡고 하지만 뭐 일단 인드라님 수준으로 맞추려면 제 수준으로 확실하게 맞춰주세요. 너무 높아요 지금. 뭐 그러면 그냥 밑바닥 뭐 오세요. 시계 땡기잖아요. 바퀴벌레 쪽으로 와세요. 바퀴벌레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 바퀴벌레 지금 알을 뱄어요. 왔어. 네, 알을 뱄어요. 횡이 너무 잡고 싶어요. 네. 롱레인지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잡기? 롱, 네. 그냥 잡기? 네. 근데 그냥 잡기인데 지금 롱레인지는 횡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하면서 잡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냥 기본 잡기 말고? 네네네. 이게 그냥 기본 잡기가 횡신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롱레인지는 아~ 따라간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잡기랑 이거랑 이게 훨씬 좋잖아요. 무조건 앞으로 하면 써야 돼요? 잡기는? 이게 그냥 횡 잡는 용도죠. 움직이지 마라. 그런 용도고 뭐 잡히면 좋고 풀면 뭐 그만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거리에서는 이 아벤발. 오! 아 이거 좋아요. 아 이게 좋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히트되면 뭐 추가타 있나요? 카운터 났을 때. 방금처럼 이제 넘어. 제가 카운터로 맞을게요. 네. 그냥 제가 카운터로 맞을게요. 네. 귀 안 보이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대시에서 밝기가 확정입니다. 이렇게. 밝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으로 양발. 밑으로 양. 네 넘어졌어. 아 넘어져 있을 때 제가 한번 네. 볼게요. 빨리 해야 돼. 그 전이면 다 이제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중거리에서는 이런 거 하고 근접에서는 뭐 원투나 뭐 초풍 이런. 네. 뭐 결국에는 원이나 원투나 뭐 울려차기나 각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각을 잡아요. 그래서 이 캐릭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어려운데. 다른 캐릭들은 뭐 나살문으로 횡신 잡고 네. 뭐 그런데 이 캐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네. 태그2에는 이제 변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데뷔. 그렇죠. 더블 오퍼 나가는. 네. 이 더블 오퍼 나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카지아가 A 랭크라면 아~ 데뷔 카지아는 S 랭크. 근데 저 같은 초보는 네. 한 번만 떠주실래요? 저 같은 초보는 콤보 이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뷔를 저걸 했더니 안 나가. 안 나가서 이거 더블 오퍼 나가더라고요. 맞아. 그냥. 맞아. 저 콤보도 못 넣어야 돼요. 데뷔를 하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저 초초를 버려야 돼요 그냥. 아~ 그냥 이걸 이걸로. 초초를 버리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로 익숙해지게 만들어야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이 데빌 카지아가 좋냐면은 네. 이 더블 오퍼가 우선 판정 빠르고 판정 중단에다가 막혔을 때 막혔을 때는 딜레이가 있지만 그냥 뭐 3단 정도 또 뭐 한 13 정도 아 13 뭐 이런 거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 또 뜬다는 얘기네요 바로 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손만 좋다 가자끼는 가능하죠. 와 이걸 막은 다음에 네. 이거 초풍을 띄운다고요? 가능합니다. 와 보기에도 초풍을 띄우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딜레이가? 네 이것도 와 가능하고요. 맞고 초풍 가능하고 와. 그러니까 이 캐릭이 손만 따라주면 그렇죠. 손만 댄다면 정말 좋은 캐릭이죠. 야 이런 기술들이 초풍으로 거둬지면은 뭐 내외 게 없는데요? 카지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지금 제가 지금까지 배워본 게 뭐 초풍 네. 하되 결국에 원투나 잽이나 올려차기로 각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대시라든지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뻔할 때 그냥 기용권 아 뻔할 때 한 번씩 진짜 땡길 것 같다 심어놓고 한 번 이렇게 네. 막장 기온? 막장으로 네. 이 웨이브 기원이랑 웨이브 나락도 있어요. 이거 진짜 피할 수가 없거든요. 웨이브 기원은 어떻게 쓰나요? 웨이브 하고 그냥 이렇게 앞 캔슬했다가 대각선. 아 통발하듯이 캔슬하고 예, 예, 예. 나서 이렇게 기원권. 난 전 초풍이 나가세요? 대각선을 해야죠. 왜 난 초풍이 나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했다가 중립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여기 나락이랑 같이 그렇죠. 왜냐면 이 호민기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네. 묶어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장이지라고 그냥 막장이지인데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좋긴 좋죠. 왜냐면 횡도 잡고 이지도 되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제가 우리 선수한테 배운 게 뭐 기본적으로 풍신주니까 뭐 나락 네 초풍 그리고 아까 풍신스텝 중에 왼발
왼발도 있고 양발도 아 이거 그냥 놓고 중립의 상태에서 네, 네. 중립이고, 이게 호밍기죠? 그렇죠. 호밍기로 잡아두고 그리고 뭐 이런 기술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아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이게 좋죠. 그리고 이거랑 아까 뒤로 하면 이거야. 네 이게 그게 약간 시계를 좀 잡습니다 이제. 약간? 네 그 안 아파서 좀 아 너무 안 아픈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기술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놓고 긁어먹으면서? 네네. 그러다가 그냥 한번 뛰어서 그냥 자 그러면 주력으로 상대랑 대체했을 때 써야 되는 하단은 나락이 아니라 이건가요? 그것도 시계에 피해지죠. 이것도 시계로 피해져요? 네. 이 캐릭은 진짜 시계행 때문에 좀 근데 왜 S급이죠? 이렇게 다 시계로 피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 파일럿만 따라주면 S급이라는 거죠. 아. 각도 각 다 맞춰서 때리고 뭐 맞고 다 띄우고 이러면은 야 어려운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자막 한번 보면서 네네. 화자가 내 기본적으로 상대랑 대체했을 때 할 수 있는 기술들 배워봤으니까 네. 공중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기술들 한번 볼까요? 자 시동기 한번 그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자 제가 한 3개 정도 뽑아봤어요. 카자가 공중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동기. 네네. 풍신권. 풍신하고 이제 뭐 기상하면서 더블오퍼. 그리고 아까 좌종.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좌종. 네. 사실 이거는 시동기이자 기본적으로 그 대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렇죠. 기술들이죠. 초풍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더블오퍼. 네네. 그리고 좌종. 아밥. AK. 네. 자, 이 시동기를 했으면 시동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띄운 다음에 시동기로 띄운 다음에 어떻게 바운드 시키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바운드 되는 기술 한번 보여주세요. 바운드는 이제 뭐 이런 6부 상단이 있고요. 네, 6부 2타. 네, 6부 2타 있고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기술 이름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건 뭐 열화각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열화각인가? 열화각. 네, 그리고 사자. 사자. 네. 기본적으로 사자를 좀 많이 쓰지 않나요? 사자가 안전빵이죠. 안전빵. 네네. 제가 그리고 뭐 아니, 바운드는 네. 굉장히 많아요. 좌종도 바운드. 아 좌종도 바운드인가요? 우종도 바운드. 우종도 바운드인가요? 네네. 바운드 게 진짜 많아. 다 바운드네요. 네네. 그 띄운 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띄우고 이거 때리고 이게 이제 국민 콤보더라고요. 그죠. 이게 국민 콤보. 이거는 진짜 뭐 쉽죠. 세컨 캐릭터가 네. 바운드 시켰을 때 카지아가 넣을 수 있는 태그 콤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리스트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뽑아봤는데 딱히 때릴 게 없는 게 카지아가 네네. 이거 외에 또 뭐 있나요? 지금 지금 리스트에 나온 게 만약에 내 예를 들어서 브루스가 띄운 후에 한번 떠주실래요? 띄운 후에 바운드를 하면은 카지아가 나락 선풍 네네 혹은 원투 사 삼 네 쌍구양인 쌍구양인 뭐 사타 뭐 이렇게 있는데 네네. 이거 외에 또 카지아가 세컨으로 태그로 나와서 쓸 수 있는 그 콤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뭐 뇌신 중단각도 있고요. 네, 제가 이거만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좀 쓰지 말라고 제가 진으로 맨날 이거만 썼거든요. 아 진짜. 네. 이거 쓰지 뭐 말라고. 그렇군요. 특정 상황에서만 쓴 기술이죠. 이거는 이제 정축으로 돌릴 때 엎어진 캐릭을 이렇게 정면으로 돌릴 때 쓰는 기술이고. 아, 이 기술이 상대가 뒤집혀 있는데 때리면 정면으로 돌아오나요? 그렇죠. 뇌신 자체가 이게 이 철권 시스템상 이제 네. 밑에서 위로 퍼올리는 기술이죠. 이렇게. 네. 이런 기술들은 이제 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캐릭터의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뒤집히고 안 뒤집히고 뒤집힌 거를 정축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또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이 시스템이 밑에서 위로 치는 기술. 왜냐면 막 제가 보니까 브루스 이게 3타인가? 이런 거 뭐죠? 어떤 거지? 원투 이런 거 맞으면은 네네. 캐릭터가 앞으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뒤집는 거죠. 엎어진 상태에서 바운드했을 때 정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또 이런 거 꿀팁이네. 네네. 끌어올리는 기술들이 캐릭터의 네네. 그 뒤집혀 있는 거를 원상복구시켜준다. 그렇죠. 정상 위로. 네. 아. 뭐 레이저도 있고 뭐 이게 또 밑에서 위로 나가는 거니까요. 저기 밑에서 위로 나가는 거예요? 네. 한 8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8도긴 한데 아, 어쨌든 위로 어쨌든 위로 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네네. 오늘도 레이저 쇼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재밌어요. 네. 누워 있을 때 레이저 나가죠 아래로. 얘도 그렇죠. 안 나가나요? 나갑니다. 밑으로 양손. 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내 태그 콤보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나라 선풍. 그리고 원, 투, 포, 쓰리. 네. 그리고 내신 중단각. 거의 그 정도죠. 타수 많을 때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쓰고. 다시 한 번요. 뒤 오른손은 오른발 왼손. 오른발 왼손? 네. 아, 타수 많을 때. 그 딜레이 안 들어간다는. 네. 나락
선풍도 넣기 힘들고 그럴 때 이건 이제 시계횡으로 조금 각을 맞춰서 치는 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